맑고 투명한 빛을 수채화로 그려내는 나한수 작가의 개인전이 순천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감과 물로 표현하는 부드러운 질감의 수채화 작품은 맑고 투명한 빛이 화폭을 물들이고 꽃잎 하나에도 섬세함이 가득합니다. 순천시 의원이며 수채화가인 나한수 화백의 개인전이 지난 1일부터 순천 드로잉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한 해바라기 꽃을 담은 작품 20여 점이 화폭에 펼쳐져 그만의 독특한 기법과 동양적인 터치로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주제로 작품전을 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남 미술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보고전의 형식을 갖추었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부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감상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의 심신이 위로받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미술협회장으로서는 임기는 마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미술인들의 창작 여건이 개선되고 또 그 창작된 그림들이 잘 전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수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한국미술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전남미술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투명하고 섬세한 여백에 있는 수채화 특유의 멋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은 지루한 일상의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